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6-3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과테말라는 라이즈 놓여져 있어요. 자, 인 어디에? The Central 중앙 아메리카에 혹은 메소포타 뭐요? 메소 아메리카에. 자, 뭐 둘 다 똑같은 뜻이겠죠. 자, between Mexico. 자, 멕시코인데, 자, to the north. 여기서는 북쪽으로는 멕시코. 자, Honduras and El Salvador가 이제 to south. 남쪽으로 있다. 이 사이에 있단 말이요. 자, it's mountainous는 산이 많은. 자, 이것은 산이 많은 country, 나라인데, 자, with 가진이에요. 오직 작은, 자, coastal plain. 해안 평야. 자, 해안에 평야가 거의 없는. 자, 작은. 자, along the Pacific Ocean은 태평양을 따라서. 자, 그리고 골프만 멕시코에. 자, with tropical climate in lower lands. 그러면은 열대 기후. 자, 열대 기후가 저지대. 아, 저지대에 있고. 자, 그리고 자, cooler temperature. 더 시원한 온도가 자, in highland는 당연히 고지대. 자, 고지대에 있는 채로 뭐 나라의 지금 기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과테말라는 is a perfect, 완벽한 장소인데, 어떤 장소? to raise 할 수 있는 형용사용법이죠. 자, 기를 수 있는 바나나를. 자, pre가 들어가면 우리 before의 뜻이죠. before, 이전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히스패닉 시간 전에, 히스패닉 사람들 살기 전에 과테말라는 자, within, 내부에 있었는데 마야 문화의 지역에. 자, 오늘날 some of the world's most famous Maya archaeological sites까지 some으로 시작해갖고 지금 뒤에 자, site S예요. 자, 그러면 몇몇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야의 고고학적인 자, site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웹사이트는 마찬가지로 지역. 자, 지역. 기업 아니고 지역이요. 자, 지역들이. 자, 실제 주어는 자, some site가 주어니까 are found, 발견되어지는데. 자, in the northern, 북쪽 부분인데 of the country는 과테말라이겠죠. 그 나라니까. 자, when that civilization collapses에서 대시마라는 건 약간 당연히 나왔던 문화는 우리가 마야밖에 없죠. 마야의 문명. 자, 마야 문명이 collapse, 붕괴. 자, 붕괴되었을 때 스페인의 침략에 전염병이 돌아가셨죠, 다들. 자, 9세기와 10세기에 기원전. 자, 사람들은 자, did not disappear요. 그러면 not, not이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았다. 자, 대신에. 자, 대신에서 마야 붕괴 후에 사람들은 남아 있었는데 remain in villages, 마을 속에. 자, scattered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시고, 사람들이 여기서는 PP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분산되어진 채로. 자, across the country는 나라 전체 지역으로 분산되어진 채로. 뭐, 멸종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얀. 후. 너무, 잘 안 맞네요, 이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Mayan speaker. 마야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still there. 여전히 그곳에 있단 말은 뭐 분산되어져서, 분산되어진 채로,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자, mainly는 주로. 아, 됐다. 자, in the highland, 높은 땅에. 자, 그 다음 represent. 그래서 동사 보시면 이 마야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복수였죠. 자, and 뒤에도 이 마야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동사 represent. 대표한다. 대표하는데 대략 40%의 인구를. 자, 그다음 most of the rest. The rest는 나머지 사람들. 자, 나머지 사람들은 are mestizo인데. 자, mestizo 모르면 우리 뭐 세계 지리 할 때 배웠던 사람도 있겠죠. 자, people of mixed 유럽인들과 indigenous는 토착. 자, 토착이죠. 토착의 헤리티지, 유산. 자, 토착의 유산이란 말은 뭐 사실상 토착민들과 유럽 사람의 섞인 사람인데 메스티조라고 불리는 거죠. 유사한 사람들로 나머지가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 잉카 마야의 후예인 이런 과테말라 사람들의 좀 잘 살아야 됐을 건데 참 아직까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야의 후손의 나라 과테말라.